안녕하세요. AV 콜릭입니다. 삼극기를 쌈싸먹는 톨보이 스피커 탄노이 플래티넘 F6 소개입니다. 영국 스피커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인 탄노이사의 새로운 시리즈가 플래티넘입니다. 탄노이라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플레인지 스타일처럼 보이는 하나의 유닛 드라이브 가운데 더스트 커버 자리에 고역을 재생하는 트위터를 장착한 동축형 스피커입니다. 새롭게 발표한 플래티넘 시리즈는 톨보의 F6와 북쉘프 B6 모델로 3웨이와 2웨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플래티넘 스피커, 이거 무척 이쁜 스피커가 나왔구만, 역시 탄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물을 보면 사진보다 더 이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디오에서 사실 과시욕을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슷한 가격대와 성능이라면 유명 브랜드 이쁜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탄노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를 소유하게 된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매출은 가장 낮은 등급 대중기에서부터 대부분 발생합니다. 높은 등급을 소유하지는 못하니 비슷하게 같은 브랜드의 낮은 등급을 선택하는 소비 심리입니다. 탄노이사의 비싼 스피커들이 좋은데 그렇다고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자니 힘들다면 여기 플래티넘 F6 스피커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만원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만원의 행복이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배불리 먹기는 힘드니 배고픔을 이겨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돈이 모자르니 굶는다라는 단순함보다는 식대 대신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밥을 얻어먹는 재치있는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만약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스피커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낮은 금액에서 높은 퀄리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탄노이같이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제조사가 아니라면 플래티넘 스피커 가격은 현실적으로도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삼극기에서 쓰이는 단가 높은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같은 브랜드이니 사용이 가능하고 타사보다 같은 금액에서 더 좋은 걸 쓸 수 있거나 같은 등급에서 낮은 금액에 사용이 가능한 게 탄노이 같은 역사가 깊은 브랜드의 장점입니다. 탄노이가 만약 만원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면 만원 노하우로 일주일을 넘어 며칠은 버틸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F6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부터 획기적입니다. 그릴이 전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스웨터를 목에서부터 위에서 입는 방식으로 의류에 가깝습니다. 후면에 지퍼가 달려있어서 스피커 전체를 위에서부터 메이플 베이스까지 씌울 수 있는 스킨에 가까운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상판에는 마그네틱이 있어서 스피커 상면과 밀착이 됩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스킨 같아서 씌우면 외관이 변신에 가깝습니다. 무드 등을 켜는 이쁜 조명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플래티넘 시리즈는 탄노이가 모두 새롭게 개발한 네오디듬 마그넷과 고분자 화합물이 사용된 스피커입니다. 트위터를 스피커 가운데 배치하고 위아래로 6.5인치 미드 드라이버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같은 사이즈 미드 드라이버지만 재생 주파수가 다른 세심함으로 위쪽이 미드, 아래가 베이스입니다. 후면으로 갈수록 좁아진 루트형 구조를 채택하고 후면에 베이스 리플렉스 덕트가 있습니다. 투톤의 컬러를 채택해서 아래는 나무 무늬로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따스한 음색이 나을 것 같은 디자인대로 약간 밝은 톤이면서도 매끄럽고 부드러움을 가진 따스한 음색을 들려줍니다. 6월쯤 되면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봄과 여름 사이에 간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건조함은 없고 아직 여름보다는 뜨겁지 않은 따스하면서도 행복한 날씨입니다. 간절기 여름 날씨같이 과거의 탄노이 소리와 현대의 탄노이 소리를 조합한 경계에서 양쪽을 다 품고 있는 스피커가 F6입니다. 올라운드 선향으로 어떤 음악을 들어도 만족을 하며 들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가진 스피커가 플래티넘 F6입니다. 탄노이 안에서 팀킬로 삼극기를 쌈싸먹고 위협하는 스피커입니다. 여러 장르를 재생할 시청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AV콜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